저희가 가는 길이 이제 바로 베스메스로 내려가는 다리 지나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물레아지 쌓였다라고 하는 데가 바로 오른쪽에 넓은 이제 물맷돌 5개를 줄였던 데가 어디겠느냐라고 하는 지점에 바로 앞에 있는 회사처럼 나누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 오른쪽에서 어디선가 싸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위에 민둥산처럼 뭔가 깔진 산이 보여요. 다 돌면 저기가 아세라예요. 아세라. 지금 보시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조명이는 다 신경을 지고 있는데 다른 10을 기준 것인데 여기는 1밖에 반경이 생겨나네요. 다른 데는 3, 뭐 아예 그 해안가는 7, 8, 10 다 반경이 되는데 여기는 1밖에 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은 지금 왼쪽이 이제 블레셋 평야죠, 여기니까. 지금 저 벽으로 보여지는 정도죠. 이게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 오른쪽이 전부 다 현대도시 베스메스 지역이죠. 지금 이제 여기를 갖다 관통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이런 걸 또 지켜나가잖아요. 관통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구약 성서 위에 시대의 베스메스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면에 펼쳐지는 요 왼쪽에 산들이 보여요. 왼쪽에 산들이 보면 여기 보면 산쪽이 왼 양쪽에 끝머리에 다 민둥산 나무들이 뽑힌 게 보여요. 이쪽 키부츠 바로 위에도 팔렘으로 올라갈 때 소래골짜기로 올라간다 할 때는 바로 베세메스 소라 딤나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가겠다 할 때는 엘라골짜기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헤브론 대신에 실제로 거기 라기스 골짜기 완전히 포도 돌아가셔서도 충만하게 본업으로 돌아가서 충만하게 생활하세요.